하시기 바랍니다. 성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책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회의원 오경훈. 국회의원 홍문정. 국회의원 김희. 다음 국민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관영 국회의장님, 그리고 열아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입니다. 고양시 덕양과 유권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당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 옷사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제대로 입었습니다. 어제 제가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 이유는 시대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제 국회는 제 일할 일터가 되었고 저는 일하기에 편한 옷을 입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더욱 같은 것보다는 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닌 생각과 행동 방식 그리고 저희 정치적 견해와 모양식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것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배제하고 말살하는 불관용, 그것 말고는 모두 환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불관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해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다음번 저는 옷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민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번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는 첫날 저는 평상복의 날을 제안드립니다. 넥타이 풀고